자,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87-1 이렇게 말을 할게. 87-1. 자, 여기서는 뭐 배우냐면 이런 표현들을 배워. 요걸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자,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돼. 다시. 수업하기 전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없는 거지만 수업하고 나서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대답하는 것도 좀 똑똑해야 된다, 그지? 할 수 있는 건 없어야 된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둘이 문제 한글로 해볼게. 둘이 뭐라고 얘기해? 난 93이야. 난 96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이 사람도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을 하면 돼? 내가 너만큼은 안 늙었군. 다행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서로 93이라면 우린 똑같다를 나도 너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겠지. 나도 너만큼 늙었어. 이렇게 하겠지. 그런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I am old 하면 난 늙었다는데 너만큼 늙었어. 어떻게 말할까? I am older than you. 그건 아니고 older than you는 너보다 더 늙었다 이 말이고 너만큼 늙었어. 어떻게 하냐면은 저 말을 쓰는 거야. 여기다 뭘 쓰면 돼? as 쓰고 여기다 또 뭘 쓰면 돼? as 쓰고 여기다가 누구라는 말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너만큼 하니까 you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나도 너만큼 늙었으니까 나도 동갑이야 갑장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나는 너만큼은 나이가 안 들었어 아직. 그럼 어디다가 not을 붙여? I'm not. 그렇지. 비동사 있으니까 이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not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요 형태가 이제 not as as야. 여기다가는 so라고 써도 돼. I'm not so old as you 이렇게 써도 돼. 자, 요 틀을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밑에서 이렇게 문장들 한번 이렇게 보자. 쭉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거. Rome is not as old as Athens. 로마는 아테네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The Grand Hotel isn't as expensive as the Western. Grand Hotel은 Western Hotel보다 Western Hotel만큼 비싸지 않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 가볼게. I don't play soccer as often as you. 그럼 나는 축구를 안 하는데 나는 축구를 하지 않는데 너만큼 자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문제 없지? 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될게. 바로 볼게. 자, 고기랑 비슷한 게 어디 있을까? 여기 아주 비슷해요. 1번, 2번. 요 두 개를 한번 봐야 되겠고. 자, 1번, 2번 가지고 가볼게. 자, 1번 그림 보니까 이렇게 쓰래. A, B 이렇게 볼 때 어느 게 더 커? B가 더 크지. A, C는? A가 크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네. A is bigger than C. A는 B, 더 크다, C보다. 맞지? 자, A를 기준으로. 그런데 뭐만큼 크진 않아? B. B만큼 크지 않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아까 배운 대로. But, 그러나 not as big as B.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쓰래. 이걸 조금 내려야지 되겠네. 와,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자, 2번 가볼게. 자, 시작점이 뭐야? 시작점이 뭐야? C, 3번 봐봐. 시작점이 어느 거야? 3번 봐봐. 뭘로 시작하라는 거야? C지? 자, 그러면 C로 가래. 그러면 C is 뭐보다 더 길어? 자, 어떻게 말할까? C is 뭐보다 더 길어? A보다 길래 해볼까? 그럼 C is longer than
B 또는 A. A 이 중에 하나 쓰면 되겠지. 네. 그러면 C는 더 길다. A라고 써놨네. 그러면 A보다 더 기네. Than A. But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이씨 뭐야. 자 2번 다시 갈게. 자 A는 중간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A는 더 길다니까 A는 이거보다 길지. 그러면 A is longer than B. B 있으니까 쓸 필요 없겠네. 자 그런데 C만큼은 길지 않네. 그치? Not longer. 이틀. 이틀. Not as long as 뭐만큼은 길지 않아? C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3번 가볼게. 뭘로 시작하겠어 당연히 중간 거니까. C로 가겠지? 자 그러면 C는 A보다는 더 무겁다. C is 무거운. Heavy. 비교급이지. Heavier than A. But B만큼은 무겁지 않지? 그러면 not but not heavy. 요거 글. Not as heavy as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다. 자 4번 갑니다. 자 누구 거부터 시작하겠어? 중간 거인 얘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면 A is 얘보다는 나이 많네? Older than C but not as old as B. B만큼은 나이가 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5번 갑니다. 뭘로 갈까? 얘기했지? B. 그러면 B has 뭐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얘보다. 그럼 더 많은 돈. 더 많은. More지. 그래서 B has B has more money 누구보다? Than C 이렇게 되겠지. But 쟤만큼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네. A만큼은? 그럼 어떻게 할까? But not as 자 여기 뭐 들어갈까 생각해봐. Not as 또 as A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긴 뭐 들어갈까? 뭘? 얘만큼 많이 가지고 있진 않다 하자. 많이라는 말이 뭐야? 뭐지? 뭘? 베리? 뭐? 에? 자 우리가 한번 배웠었잖아. many는 무슨 뜻이야? 많은. 많은이라는 뜻밖에 없어. much는? 많이. 많은도 되고 뭐도 된다고 그랬어? 많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긴 뭐 들어가겠어? 얘만큼은 많이니까 much가 들어가는 거야. Not as much as A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C. 자, 중간인 게 누구야? C요. 얘라고 와보자 그러면. C work. 얘는 일을 안 하고 얘는 열심히 하고 얘는 한 중간쯤 하네. 그럼 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래? C works S 붙죠. Works harder. 더 열심히 한다. Than 누구보다? A. 얘보다지? A. But 누구만큼은 아니야. Not as 뭐만큼 열심히는 아니다. Hard as B 이렇게 되겠지.
한번 맞았고. 자, 요렇게 여섯 개. 요 여섯 개를 볼게. 네? 여섯 개. 시험을요?